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공, 복공, 구공 해서 일지보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일지보살은 사실은 그냥 말하면 진짜 쉬워요. 일지보살은 참나 그대로 사시면 돼요. 와, 쉽죠? 자, 기독교식으로. 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은 딱 봐도 7지, 8지 이상이신데 뭐라고 하시나요? 아주 쉬워요. 아,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그럼 7지 이상입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일지는, 아, 저는 이제 성령의 뜻이 뭔지 알겠어요. 이게 일지입니다. 그 다음 더 아래 일주보살은, 아, 요즘 성령의 불이 제 안에서 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일주입니다. 꺼지진 않는데 딱히 성령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요. 성령 불쬐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하고, 막 웃고 다니고, 막 혼자만 기분 좋아요. 근데 주변은 다 초토화돼 있는데 혼자 기분 되게 좋습니다. 예, 막 뭐. 아니, 막 사업이 망했는데, 직원들 잘릴 판이라 다 지금 울고 있는데, 이 또한 참나의 작용일 뿐 하면서 싹 미소 짓고 있습니다. 무섭죠? 복공도인은 이거 가능해요. 네, 아시겠죠? 아라하는요, 아공도인은요, 아예 회사를 안 다니죠. 아공도인은 수패가 있습니다. 그런 일 생길 줄 알고 미리 수패가 있어요. 혹시 걱정될 만한 일은 아예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공도인들은 제일 먼저 가정을 버립니다. 왜? 가정만큼 나를 힘들게 할게 없으니까. 기쁨도 주지만 슬픔도 주니까 아공도인들은 열반 안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참나의 현존을 느끼되 복공까지도 안 가요. 참나의 현존을 느끼되 에고는 무상해서 버릴 거고 참나가 영원하다는 그것만 곱씹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외의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일단 버리는 게 상책이고 좋아하지 말라 못 봐서 괴롭다 법구경 가르칩니다. 미워하지 말라 봐서 괴롭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숲에 가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막 죽을 게 걱정되고 하는 분들은 아공을 닦으면 되게 위안이 됩니다. 법공까지 가면 더 좋지만 법공까지는 가기 힘들고 당장 내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가정도 무상하다, 새끼도 무상하다, 나라도 무상하다, 오온이 다 무상하다, 내 생각 감정 오감이 무상하다 하면 안심이 좀 돼요. 다 무상하니까 뭐 하나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돼가지고 숲에서 나무 아래에서 계속 참나의 현존만 바라보면서 한 생각이라도 발동하면 요놈도 무상한 놈하고 딱딱 치면 됩니다. 요격을 해요. 막 미사일로 요격하듯이 탐진치가 뜨면 요격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요. 열반으로. 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 있다 보면 걱정이 덜 되겠죠. 죽음에 대해서도 걱정이 덜 되겠죠. 몸이 아파도 고통이 덜 오겠죠. 왜? 아파도? 원래 무상한, 고통도 무상하다, 다 무상하다. 이렇게 숲에서 살아가시는 도인을 아라한이라고 하고 아공 도인들입니다. 탐나신 분들은 제가 아공 도인 되는 법도 가르쳐 드리니까 그래서 아공까지만 연구하시고 숲에 가서 자기 자리 마련하시고 방송국에서 자연인 찍으러 올 수도 있어요. 사양하시고 그 찍고 나면 여러분 또 탐진치 좀막또 괜히 또 좋아요 구독자 막 이런 거막 계속 집착하고 유튜브에 올려볼까 막 이러고 마음이 통하니까 다 피해서 이렇게 사는 도인도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인도에서 가르쳐 준 법은 아라한대는 아공법까지만 주로 가르쳐 줬어요. 근데 거기에 구공의 요소도 넣습니다. 사랑하라. 자비를 강조하신 거는 구공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아공 수준의 자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비를 강조하신 건 구공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공 위주로 지도해 줬어요. 법공도 얘기 안 하셨어요. 실제로는. 그 아공의 논리를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당시 인도인들을 가르쳤어요. 왜냐? 당시 인도인들이 소시오패스도 지금도 많잖아요. 막 기초 도덕부터 좀 위험한 곳이 많죠. 거기는 뭐죠? 여성들 막성 문제 막 이런 거뭐 지금 여러분 뉴스를 한 번씩 보면 뭔 원시 시대냐 하는 모습도 있죠. IT 강국이라면서. 모순된 모습이 있으면서 저는 당시 인도인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석가모니께서 양심을 가르치기에는 힘드셨을 거다. 법화경이나 불경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법공 아니라 구공까지도 구현이 힘든 상태라 아공만 지도했다. 그래서 탐진치 내려놓는 것만 먼저 가르쳐드리고 기초도덕, 오계니 계율을 가르쳐서 기초도덕 준수와 탐진치 내려놓기, 이기심 내려놓기 그것만 먼저 가르쳤다.
이런 게 이제 대승불교식 설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좀, 그래서 아공에서 법공까지 오는 게요, 여기 법공이 강조되는 게 한 500년은 지나요. 석가모니 가시고 한 500년은 돼서야 이제 법공이 제대로 강조됩니다. 대승보살도가 나와요. 그 법공 강조된 거는 뭐 500년까지 안 가고 한 400년부터는 법공이 강조되고 돌아가시고, 구공 나오기는 이제 좀 화엄경 와서야 구공이 다 원만히 밝혀진 게, 그래서 반야신경이니 금강경이니 하는 거는 경은 뒤에 나왔던지 간에 가르침은요, 그 기원전 한 100년 정도에 주로 유행하던 반야부 가르침, 법공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근데 구공 가르침들은 어디 나오냐, 유마경, 화엄경 이런 데 나와요. 구공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요, 대승의 진짜 메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내 안에 육바라밀 있다, 이게 대승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공성과 자비가 대승의 핵심 사상인데, 공 안에 자비가 들어있다, 진리가 들어있다, 전지전능과 부처님의 공덕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거는 구공 가르침 와서 나와요. 대승 중에서도 처음에 나온 거는 저 법공부터 나옵니다. 금강경, 반야경의 내용, 일체가 오온이 공하다, 일체가 공하다, 일체가 유심조다, 이런 것부터 나와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있는 게 내가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다, 이것부터 나와서 나중에 육바라밀로 경영해라가 나옵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죠? 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도 남고 진도 나가긴 글렀고. 아, 진도 하나 읽어드릴게. 석가모니가 법공까지는 안 가시고 아공의 극치를 노래하시는 게 나옵니다. 각주 3번 보세요. 3번 중에 잡아함경, 석가모니 말씀인 잡아함경 보실래요? 비구들이여, 4페이지 그 4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페이지 번호 바로 위에. 비구들이여, 무엇을 일체라고 하는가? 눈과 색깔, 귀와 소리, 코와 향기, 혀와 맛, 몸과 감촉, 육군과 육군의 대상을 말합니다. 생각과 법칙이다. 비구들이여, 이것들을 일체라고 한다. 지금 보세요. 석가모니는 아주 아슬아슬한데 아공의 극치를 얘기하시지 법공으로는 안 가고 계세요. 법공은 뭐까지 가야 돼요? 그것들이 모두 참나의 작용이다 이러면 법공으로 가는데, 열반에 들어가라는 걸 가르치시다 분이다 보니까 참나의 현존, 열반 상태에서 쪼그라든 너의 마음을 보면 이것밖에 없을 것이다. 네가 경험하는 우주는 이게 다일 것이다. 요 얘기까지는 해주세요. 석가모니. 이해되시죠? 이게 아공의 극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법공으로 연결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딱 가르쳐 주셨다. 금강경과 반야신경은 여기서 법공까지 더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 경전연대는 나중이더라도 원래 기원 전에, 기원전 한 100년 전부터 반야부 경전들이 만들어져요. 대승경전들이. 거기가 주로 법공을 노래하는 경전들이에요. 그러다가 기원 후 1세기가 되면 화엄경에서 제대로 이제 육바라밀 이런 게 제대로 등장합니다. 이론화돼가지고. 근데 저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요. 불교 강의 때 할 얘기는 아닌데, 제 강의는 워낙 엉망이라. 예수님은 이거 기독교에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말렙보살이다. 역사상도 여러분, 대승의 화신입니다. 대승 정신의 화신이에요. 역사상 화엄경이나 이런 경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약 성서들이 나왔습니다. 더 기록이 먼저 됐어요. 법공을 노래하는 반야부랑은 다르게 예수님은요, 철저한 대승정신, 중생 구제하러 내가 이 땅에 왔고 한 마리 양이라도 내가 놓칠 수 없다. 대승정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최고의 사랑이다. 뭐 이런 식의 대승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뿜어내는, 역사적인 존재가 뿜어낸 사례는 예수님입니다. 왜? 대승경전들은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들이. 지금 역사적 실존 인물이, 역사성이 제일 높은 분이 대승에 완전히 화연이 돼가지고 강조한 거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불교 공부한 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역사상 대승 정신을 우리가 아는 한 2000년 안에 가장 극렬하게 드러낸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사대복음, 불교 보살되고, 자, 나는 불교 신자라 성경 안 봅니다. 네, 그럼 됐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됐고요. 보살도를 공부하시려면은 성경을 안 보는 분은 엉터리입니다. 왜? 인류 역사상 대승정신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대승불교의 경전의 주인공들은 실존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관세음보살 역사상에 있나요? 아미타불이 계세요? 문수보현 다 실존성이 없습니다. 유마거사도 실존성이 없어요. 지금 확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유마거사도 화엄경보다 더 뒤에 나온 책이죠. 경전이죠. 이해되세요? 실존성이 없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힘이 없는 이유가요. 읽으면 다 판타지예요. 벌써 우주 밖에서 시작해요. 스토리가 막 우리 우주 밖에서 시작되고 막 털구녕에 부처들이 앉아있다는데 뭐 알 길도 없고 굳이 털구멍에 부처님 있는 얘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가는 얘기로 왜 요즘 와서 니까야가 힘을 가질까요? 한 인간이 생을 걸고 실험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진솔한 내용이 담겨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니까야를 공부하면 아공 도인의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공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법공의 극치는 어디서 볼까요? 구공의 극치는 어디서 볼까요? 실존 인물 누굽니까? 법공의 극치들은 누굴까요? 조사들이에요. 조사들. 그래서 선불교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생을 걸고 실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구공은요? 이 약합니다. 선불교가 유행하는 바람에 구공이 약해졌어요. 여기서 만족해버리니까. 우리나라에도 원효스님이라는 칠지보살 넘어가시는 구공 달인이 계셨는데 뒤에 선불교가 유행하면서 원효스님보다는 견성에 화두해가지고 견성해버리면 끝이라는 공부가 유행하면서 큰 스님들이 안 나와버리게 됐습니다. 일주 정도가 나오지 일지 이상이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이유가 선불교 때문이에요. 대승보살도는 원래 육바라밀 공부하는 구공인데 육바라밀을 언제 닦고 있어? 화두 잡으면 바로 견성이야, 바로 성불이야. 이게 노래돼버리니까 이게 약해진 거예요.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육바라밀 닦아서 일지부터 십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전의 교정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교회 별전이라 한 방에 부처된다. 요거를 광고에 카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행하니까 이게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승보살도가 망해버린 게 선불교 유행도 커요. 원래 도와주려고 나왔을 텐데 견성까지 빨리 시켜주려고 나온 건데 견성에서 멈춰버리면 독이 되는 거예요. 견성에서 육바라밀로 가는 길을 소상히 안 가르쳐주니까 독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법공이 다라는 얘기만 노래되고 여기로 가는 길이 안 나와버리니까 보살도 자체가 죽어버려서 지금 화엄경, 유마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견성 도인들도 해석 못해요. 왜? 법공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것만 가지고 화엄경을 풀이를 못해요. 화엄경을 딱 법공 수준으로 그럼 격화시켜버립니다. 그 작업이 당나라 통현장자가 한 선불교적 관점에서 화엄경 주석자한 게 그게 이거예요. 일주보살만 되면 성불이다 이미. 그럼 내용이 뭐냐? 만법을 통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나의 작용인 줄. 과한 얘기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다 얽혀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주목하는 거는 육바라밀을 걸어댕기는 육바라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법공도인들만 나온다거나 아공도인들만 나와서는 보살도가 힘을 잃게 돼 있습니다. 실존하는 육바라밀을 온전히 구현한 도인들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원효스님 같은 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선불교, 화두 잡는 게 더 집중하지. 그 원효스님 삶을 이해도 못합니다. 저 파괴했네. 스님이 결혼하다니. 원효스님은요, 칠지 넘어가시니까 어떻게 했냐면 머리 기르신 거예요. 속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내가 공부 부족할 땐 승이었는데 공부가 익으니까 속이 됐다 하고 다시 머리 기르고 돌아오신 거예요. 소선거사다. 백성 중에 작은 자다 해가지고 소선거사 이름 붙이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걸 뭐 파괴니 뭐니 하는 건 당시 신라 사회가 대승보살도가 엄청 유행하고 있었어요. 선후배들이 많았어요. 보살들이. 원효스님 때만 해도. 선불교가 유행하면서 그런 게 다 멈춰지고 산에 가서 견성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견성만.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소승, 이것도 이 선불교도 변형된 소승입니다. 사실은. 보살도를 적극적으로 천명하잖아요. 이 소승 가르침이 유행할 때고요. 예수님 오셨을 때가 기원이죠. 기원. 이제 그 전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대인 쪽에서는요. 구약이 유행하고, 구약은요. 소수만 율법 지켜서 천국 가자예요. 소수만 성령 받아서 성령과 계율 지켜가지고 예. 성령은 더 소수만 받습니다. 예언자들만 성령 받고 나머지들은 계율 지켜서 천국 가자. 이쪽은요. 아공 닦아서 또 법공도 일종의 변형된 소승입니다. 법공 닦아서
그 참나의 안주에서 구원받자.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 다녀가신 그 기점으로 대승 정신의 화현이 인류사의 실존인물로 출현한 이후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소승의 시대에서 대승의 시대로, 본격적 대승의 시대로 옵니다. 뭐냐, 화엄경이 이제 그 뒤로 나와요. 재밌죠? 그럼 뭐가 다르냐? 신약 시대는요, 뭐가 다를까요? 기독교적으로. 이게 다 소수의 얘기입니다. 이쪽은요. 다수예요. 모두 성령이에요. 다수도 아니고 모두. 모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저기 소승불교도 꼰대불교예요. 꼰대불교. 소수의 아라함만 대접받는 불교였다고요. 대승불교로 오면서 뭐냐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성불도 제약합니다. 소승 스님한테 성불하세요 그럼 실례입니다. 열반에 드세요 해야지. 성불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목표이기 때문에 열반에 드는 게 목표지 부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부처가 되려면요 계속 윤회해야 돼요. 공덕을 엄청 쌓아야 되거든요. 아라한은 가능해요. 그냥 열반에 들면 되니까. 그래서 자 모두 성불을 목표로 했고 모두 성령 받아서 구원 받자는 거고 여기는 뭡니까? 성령과 사랑입니다. 이쪽은요 공성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대승에 와서 특징이 예. 이건 또 이제 구약 모두 천국 영생 얻어 천국 가자는 거고 이쪽은 예, 정토 보신 영적인 몸 닦아서 다 정토 가자는 똑같은 사상의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예수님 다녀간 이후로 불교도 변하고 유대교도 변해서 신약 시대로 가면 모두 성령불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 이쪽은 모두가 다 성불해서 지상의 불국토를 이루겠다. 용화세계를 이루겠다. 재밌죠? 이쪽에서는 그런 존재를 메시아, 이쪽에서는 미르 찾고 있어.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간다. 이게 역사가 예수님 다녀간 그 기원, 그게 의미가 있어요. 기원 전후가. 인류 운명이 확 바뀝니다. 세계 양대 종교인 불교랑 기독교가 그때 확 질변했다는 거 재밌죠? 저는 그래서 이 말레보살이 다녀가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기독교로 무슨 종교로 재단하지 마시고 보라고요. 육바라밀의 가장 온전한 화염. 그래서 기독교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제일 잘한 양반 인간 중에 그 양반이 왔다 가셔서 불교에서는 십지보살이에요. 불교식으로 보면 예수님이 아미타불이에요. 따라서 대승경전에서 나오는 불보살들의 모델이 예수입니다. 왜 정토가 서방에 있다고 그랬을까요? 인도에서. 아미타불이 서쪽 땅에 있다고. 이상하죠? 아미타불이 무량수 무량광입니다. 이름이. 빛과 생명. 무량수, 무량한 빛, 생명. 무량광, 무량한 빛.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이름이 뭐죠? 빛과 생명입니다. 빛과 생명. 진리와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하고 왔어요. 그게 무량수 무량광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얘기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랑 말레보살이 다녀간 뒤로 불교도 바뀌었고 유대교도 기독교로 거듭났죠. 그래서 구약과 소승은 통합니다. 가르침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통해요. 소수가 구원받는 논리였어요. 신약의 시대, 대승의 시대는 모두가 다 성불해서 올라가는 승급해서 올라가고 이 땅은 정토로 바뀌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소수가 천국 가고 소수만 열반에 드는 논리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 이 모두의 공동 책임이에요. 누군가가 구원 못 받고 누군가가 성불 못 하는 거는 보살 책임입니다. 사도 책임이에요. 공동 운명체라는 걸 강조합니다. 누구 한 명이 천국 가고 누구 한 명이 구원 받고 하는 논리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져요. 여전히 구약처럼 믿고 있는 분이 있고 여전히 소승식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승의 본정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상이 어떤 식으로든 대승불경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상이 아니라 이분이 살다 갔다는 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육바라밀로 무장해서 내 뜻대로 안 살고 참나의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이 있었다는 게 인류사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화엄경, 온갖 정토경들의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화엄경이 갑자기 화엄경에 와서 십지경이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화엄경에 갑자기 보살은 10단계가 있다고 나와요. 그 10단계 내용이 갑자기 정해져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봐도 그 내용이 맞거든요. 그 당시 십지보살까지 가는 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갑자기 그 전에 없다가 기원 전에 없다가 기원 후에 갑자기 십지까지 가는 길이 아주 소상히 써져서 나와요. 화엄경이란 책이 십지경이 원래 원본입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부풀어진 거예요. 전 거기에도 예수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말레비 왔다 갔으니까. 여러분 말레비 한번 그 게임판에 들어왔다 나가면 어떤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왜? 옆에다가 아이템 좀 주고 게임 매뉴얼 공략법 좀 가르쳐주고 가버리면 이게 바이블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저쪽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성경으로 이쪽 인도 땅에서는 대승경으로 많이 활용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럼 너 역사적 증거 있냐? 없어요. 그래서 뭐 저 무시하셔도 돼요. 학자님들을 무시하셔도 되고 단 말레비 어떤 경지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레비 왔다 가면 인류사가 바뀝니다. 그분 왔다 갔다고 우리 연도가 계산하는 법이 바뀐 거예요. 무섭죠? 연도가 바뀌어요. BC, AD 쓰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녀간 뒤, 예수님 전. 그런 십지보살들이 다녀갔을 때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소상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죠. 증거는 없지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화엄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십지경을 쓸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께서도 아공만 가르쳤지 더는 못 가르쳤어요. 금강경에서도 십지는 감히 논하지 못합니다. 십지를 논한 경이 십지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원래 원 이름이 십지경이에요. 그게 화엄경이라고 편이 늘 그 편을 늘려가지고 내용을 늘린 다음에 이름을 화엄경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은 십지경 그냥. 누군가가 영성의 10단계, 보살의 10단계를 써놓고 간 거예요. 쓴 사람은 또 누군지 몰라도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영성엔 10단계가 있다. 재밌는 거는 카톨릭에 가면요. 사랑의 10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중세 수도사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사랑의 10단계.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분이 그 책에 소개해놨어요. 사랑의 10단계가 화엄경 제가 강의할 때 해드렸죠. 화엄경 10단계랑 딱 일치합니다. 설명이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10단계 끝까지 가면 뭐가 될까요? 완덕의 경지에 이르면서 자기 깜냥 안에 하나님이 돼버려요. 기독교도 원래 하나님 되는 게 목표입니다. 재밌죠. 신약도 하나님 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인격을 갖춘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차이가 난다 써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십지까지 가는 법이 카톨릭에도 지금 전하고 대승불교에도 전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연구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자료만 드립니다. 요거는 그냥 여담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공부는 실체가 분명하고 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가본 사람들이 지구에 와서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도 따라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명하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방금 예수님 이야기처럼 안 가본 사람이 대충 지른 건 다 티납니다. 저는 경전보다 다 드러내요. 대승기신론도요. 일부는 다 안 맞는 소리예요. 저는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이건 이거 이쓴 양반이 한 2지나 갔구나 3지나 갔구나가 나와요. 왜 2지까지는 정확한데 3지부터는 추측으로 가면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글 저자는 2지까지 가. 불경들 저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들이. 근데 화엄경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십지까지를 쭉 설명해요.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말씀은 십지까지 쭉 하고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걸 해놨냐는. 실존인물 중에 찾아야지 실존인물 밖에서 찾을 수는 없죠. 저는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게 카슈미르에 가면 카슈미르에 예수님 무덤이 있다는 저는 이제 그거는 알 수 없죠. 진짜 무덤이면 뭐 진짜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카시미르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려오지 않을까 기사를 한번 인터넷 쳐봤더니 카시미르에 예전에 불경 사차결집인가 거기서 할 때 예수님이 참가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카시미르에서 있었거든요. 불경 결집이. 재밌죠. 그런 얘기들. 분명히 있을 거다 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또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재밌죠. 근데 이거는 뭐 어디다 증거를 쓸 수는 없고 저는 아무튼 그 제 내면에서는 십지까지 원만히 밝히신 분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이란 건 알아요. 화엄경이. 그럼 누가 이걸 지금 했냐. 근데 그 비슷한 연대에 왔다가 말렙이 있어요. 의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아요.
아, 요 양반 수상한데. 이렇게 저는 이분이 인도를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저 물증도 없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저분의 영향이 안 가고는 아미타 신앙이니 화엄경의 십지 신앙이 나올 수가 없다. 갑자기. 그 전에 불교에는 정토 신앙이 없습니다. 왜? 열반에 드는 게 목표지 정토 가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정토는 아예 거론 안 돼요. 정토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미타. 그럼 아미타경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시작이 카시미르 쪽에서 나왔어요. 다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정토 신앙도. 그럼 재밌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인류의 영성사를 쭉 이렇게 제 나름대로 통관해 보는데 갑자기 거기서 출몰한, 갑자기 소승에서 대승으로, 갑자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분명히 예수님 오기 전부터 그 흐름은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못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 다녀간 뒤로 딱 뚫려버려요. 십지가 정립돼 버려요. 구약은 갑자기 탁 날아가 버려요. 유대교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성경이 나와버려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교가 몇천 년을 이어왔는데 그거 날려버리고 새 성경을 써버렸다니까요.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레비 다정아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존하지도 않았던 역사상 관세음, 문수, 여기는 믿음이 가고 실존했던 보살은 우리 종교 아니라고 무시하면 그 보살도에 대한 이해가 참 얕으신 거예요. 그 종교를 초월하시라. 전 특정 종교 입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종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저를 믿는 사람이라 제 안에 참나를 믿지요. 에고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 제 에고는 못 믿어요. 위태위태합니다. 제 에고는 49.9까지 갔다가 막 잠깐 50 넘어봤다가 딱 눈치 보면 또 살짝 내려왔다가 많이 후퇴 안 해요. 49점대에서 후퇴하고 있고. 뒤로 확 물러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살짝 또 주목 안 하면 탁 치고 올라가.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는 제가 봤을 때 육바라밀의 진리를 전 자명하게 아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일지보살을 강조하냐면 육바라밀의 진리 안에 제가 산 이후로 그 힘으로 살지 뭔 일이 있어도 제가 육바라밀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면 안심합니다. 그 벗어나 있다는 찜찜이 오면 큰일 나요. 돌아와야 돼요. 이 짓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육바라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과 벗어난 느낌을 저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길 안에만 너라도 그 길 안에서 놀자는 주의예요. 저는 그 감각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어서 학당 열고는 단학만 지도하고 견성만 지도했어요. 저도 양심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공부하다 알았지 하고 계속 돌아보고 반성하는 중에 양심 노트란 걸 만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지도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공부해온 과정을 보니까 늘 반성하고 성찰하는데 그 기준이 성인들 말씀이었고 제 자명 찜찜의 신호였어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해본 공부가 그거라. 자명 찜찜의 신호를 가지고 성현들의 경전과 비추어 보면서 연구하면 분명히 알게 된다. 그게 자기의 얘기가 돼버리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확실히 알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법을 정립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찍까지 가셔야 인생 문제가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일주까지만 가도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할 일을 마쳤다고 하겠어요. 끝내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기 혹시 여기까지라도 일단 가시라고 저는 당연히 권하는데 여기까지 가시더라도 방금처럼 육바라밀 중한 줄 알고 법공도인이 되시면 닦음 없는 닦음을 닦고요. 법공도인만 돼서 일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가시면 여기서 끝인 줄 아셔버려요. 그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가야 된다는 걸 아시면서 가신다면 닦음 없는 닦음을 통해 아주 법공도인만 돼도 육바라밀을 이미 굴리시니까 이미 일지 맛도 나고 이미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공까지만 가더라도 육바라밀을 알고 가자.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육바라밀 전문가 일지가 된다. 이렇게만 딱 아시면 여러분 영성의 길을 가시는데 조금의 그 부족한 거 없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래도 일지가 안 되면 제가 장을 봐서 지지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아무튼 도움 말씀 드린 겁니다. 마치겠습니다.